안녕하세요, 쌍디입니다. 오늘은 포항 열기 낚시를 나왔습니다. 열기 카드채비 낚시는 오늘 처음 해보는데요. 오늘 조과가 어떨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여기 살았으면은 여기 밑으로 오도록 여기 네, 그럼 빠져나옵니다. 이 10개짜리 무조건 다 그래 해야 돼. 아 이건 이거 바꿔야겠다. 어? 아 이게 손잡이가 잘 안 들어. 네, 안 그래 멈춰버려. 자 낚싯대 내가 바꿔드릴 테니까. 예예. 예. 자 밑에 오징어 3개 달고 위에는 새우 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자 요거 좀 들고 계세요. 내가 지금 예. 낚싯대를 하나 바꿔볼게요. 그러니까 물이 확 내려가겠지 그죠? 그러니까 불길 잡아주고 살살. 그리고 고기 빼가 여기 나오고 여기는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합니다. 그래 나왔으니까 고기를 작업했으니까 다시 반복적으로 처음 시작을 또 미끼를 끼우면서 또 감아야 돼. 예. 자 그리고 삐삐 하면 다 감아라는 얘기입니다. 전체라인 삐삐는 예 그럼 미끌림 걸 끌림이 걸려가 이랬더니 이러면 걸렸잖아 그 바닥에 걸렸을 때는 아 낚싯대를 가지고 암만 흔들어도 안 빠집니다. 무조건 이거 강아지 잡고 빼야 돼요. 저 당기고 있잖아요. 걸렸으니까 이거 풀어줘야 돼요. 자 이수를 잡고 자 강력하게 당기면 터지겠죠 그죠. 그리고 바늘을 갈아줘야 돼요. 바늘 안 되고 근데 낚싯대가 막 배비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지켜버리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순을 해가지고 줄이 다 엉켜 기어도 고장나지만 그죠? 자 감을 때 조까지만 감아놓고 다 세웁니다 이렇게. 예 그러면 잡고 나와버리고 자 무릎이 잡고 살려 작업하고 예 수고하시면 됩니다. 네 감사합니다.
안돼. 보시는 게
다 날아갔네.